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백몽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바로 또 저승사자와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승사자가 보는 사람마다 또그 느끼는 거나 아니면 또 생김새라든지 이런 게다 틀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검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제일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번 저승사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백몽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또 이렇게 오늘 참여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야, 오늘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개인적으로 이제 백몽님 자체 이제 본인께서는 남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그렇죠. 좀 시도물을 들으면서도 비슷한 분이 되게 많기는 했어도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좀못 들어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비슷할 수는 네. 있으나 이렇게 에. 똑같은 사람은 또 없었던 것 같다. 네. 자, 그러면 또뭐 엄청난 긴 세월을 겪어 오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줄여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바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Let's get it! 제가 어릴 때한 6살 정도까지는 집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근데 할머니 방에는 조금 있으면 안될 그런 신주단지나 불상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오, 예.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도 그런 걸 모셨다고 제가 직접 들었었고, 그런 것들 원래 모시면 평생을 이렇게 모셔야 된다 들었는데, 그냥 도중에 그냥 접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엎으셨구나.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인지 집안 자체가 많이 힘들게, 아직까지도 많이 힘들게 살고 있었고, 예.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이유 하나 때문에, 이제 아까 그 저승 차사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악신이랄게요, 그냥 악신. 그치, 그 그럴 수 이유는 있어요. 예. 제 마지막쯤에 나올 건데,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할머니랑 같이 살다가 제가 7살쯤에 부산의 동의대학교 바로 밑에, 가야라는 동네, 달동네에 살았어요. 예.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고, 이제 그 학교를 다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놀게 없으니까, 지나가는 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그 대학교 위에 큰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노는 게 그냥 평소 생활이었어요. 제가 아마 8살 때일 건데 그때도 이제 동의대학교 위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놀러 가려고. 근데 올라가는 길에 갑자기 엄청 크게 뭐가 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붕 뜨더라고요. 예. 갑자기 주위가 엄청 따뜻해지면서 이 장면이 완전 진짜 막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초원 같은 걸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예. 보면서, 와, 이게 뭐지? 진짜 좋네, 이러면서. 와, 좋네, 하다가 뭐 계속 두리번 두리번 거리다가 이제 갑자기 저 멀리서 누가 보이세요. 어, 누구시지? 이래가 한번 가볼까? 이러는데 또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안고 도로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동의대학교 그 당시 바로 밑에는 엄청 좁은 2차선 도로에 신호등이 없어서 차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런 걸 피해 가다가 오토바이가 저를 쳐가지고 제가 도로 한중간으로 날아갔어요. 아, 예. 근데 그렇게 많이 지나가 다니는 차들이 그때는 단한 대도 안 지나갔던 거죠. 아주머니가 저를 안고 나갈 때까지. 예. 그래갖고 2차 사고도 발생 안 하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날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냄새도 맡아지고,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악신, 저승 차사 악신이랑 마주치게 됩니다, 계속. 이게 이제 목숨 한번 잃을 뻔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다 트이셨구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어린 나이에는 그게 구별이 잘안 가잖아요, 이제 살다 보면. 그럼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지내다가 아버지가 이제, 제가 10살쯤에 사업을 시작하셔가지고, 제가 경남 김해로 이사를 가게 돼요. 예.
근데 이사 간 곳, 거기도 완전 시골이어가지고, 주위에 놀게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 집도 걸어가면 한 40분 이상 걸어가야 되고. 근데 집 바로 앞에 엄청 작은 강, 해반천이라고 하는 그런 강이 있었는데, 예. 거기 사람들이 낚시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학교 마치고 할 게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낚싯대 사달라 해가지고, 이제 뭐 거의 일상의 낚시였죠. 그냥 앞에서 붕어 낚시하고 있고 막 하는데, 어느 날도 어김없이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누가 싹 걸어오시는데, 그 영화 2012의 그 승려복 입은 거 아시죠? 오, 그 멸망 영화 아닙니까, 그거?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죠. 그런 복장을 하신 스님이 저 옆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재밌나 이래 하시고 뭐 이름도 물어보시고 막 이래저래 주위 대화는 주고받았는데 너무 어렸었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제부터 기억이 딱 정확하게 나는 게 갑자기 집에 부모님 계시나 이래 물어보시길래 당시 공장이 바로 위에고 걸어서 한 30초 거리에 집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둘 중 어딘가에 계시겠지 싶어가지고 계신다 이래 하니까 가자고 이래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한참 낚시하고 있어도 옛날 시골은 어른들 말하는 게 법이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다 들어야 돼요. 그냥. 예. 안 그러면 많이 혼나서 어쨌든 그래가 집으로 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집에도 없고 공장에 계시는 것 같은데 모시고 올까요? 이러니까 아니다 됐다 이러면서 물 한 잔이랑 그 승려복 몸에 두르고 있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 청 같은 거. 예. 그거를 주시더만 여기 쌀 좀 받아온나 이래 하시더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뭐 물 한 잔이랑 그 천에다가 쌀을 미친 듯이 이렇게 넣어드렸죠. 응, 스님이 보시더만 완전 껄껄껄 웃으시면서 아가 손이 와 이래 크노 그러시면서 갑자기 제 머리에 손을 올리시더니 눈 좀 감아봐라 이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눈을 딱 감으니까 스님이 그제부터 뭐라 하세요. 못 알아듣는 말을. 이제 돌비라고 칭할게요, 저를. 돌비야, 항상 웃으면서 좋은 생각만 하고 힘든 사람들 많이 돕고 살아라. 그리고 당분간은 이상한 것들 안 보일 끼고 그럴 낀데 시간 지나서 또 보일 끼다. 근데 또 내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니를 도와줄 거니까 지금처럼 의심하지 말고 그분 말 잘 들으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지? 예. 그래서 가시고 부모님한테 오셔서 말씀드려도 아, 당연히 안 믿으시지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이래 하시고 뭐 어쨌든 근데 정말 그날 이후로 이상한 경험들을 안 했어요. 그렇게 뭐 되게 평범하게 살았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예. 그래서 아버지 회사가 그 사이에 좀 잘 되시고 이러셔가지고 도심 쪽에 이제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차사 악신이랑 마주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예. 근데 그 당시 엘리베이터가 정면에 작은 바깥에 보이는 작은 창 있고 양쪽 끝에 이제 거울이 달려있는 그런 엘리베이터였는데 저희 집이 7층이었거든요. 근데 올라가다가 6층이랑 7층 딱 중간에서 멈추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그러면서 불이 깜빡깜빡거려요. 근데 또 그 작은 창에 원래 빛이 들어오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근데 그것도 점점점 사라져요. 이게. 예. 깜빡깜빡하면서. 그러더만 어느 순간에 딱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 돼버려요. 안에가.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중2병도 세게 오고 게임 중독도 좀 많이 심했어가지고 예. 무섭다기보다는 아 집에 빨리 가서 게임해야 되는데 막 짜증만 계속 났었는데 체감상 몇 분 지났나? 다시 불이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완전히 암전이 되고 하는 순간 옆에 양쪽 거울에서 뭐가 조금씩 빛이 올라와요. 예. 근데 이게 밝은 빛이라기보다는 이게 그 완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회색빛 같은 게 살살 올라와요. 오. 그러다가 갑자기 탁 하는데 거울 가득히 그 저승여왕님 프로필 사진에 있는 그 얼굴 있죠. 저승 사자인데 여자란 말인 건가요? 성별은 모르겠어요. 이게 느낌이. 예. 성별은 모르겠어요. 그냥 머리가 엄청 길고
그 조승용님 그 프로필 사진에 있는 모자를 뺀그 모습 아주 웃어요. 그거를 양쪽 거울 가득히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놀라게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고 막 가짜 볼린 물고기처럼 막 파닥파닥파닥 거리더라고요. 몸이. 예. 그래서 막 진짜 막 숨도 안 쉬어지고 꺽꺽꺽 하면서 당연히 바지에 잡은 것은 질이고 와 이게 진짜 심장마비인가 싶을 정도로 막 몸은 막 꿈틀꿈틀 바닥바닥 거리고 완전 멘탈이 나가 있었죠. 근데 그렇게 또 얼마나 시간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바깥에 보이는 작은 창틈 사이로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당했던 사고의 불빛이 들어와요. 오, 불빛이? 예, 이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불빛이 아니고, 진짜, 정말, 노랗게 정말 이쁜 불빛이 들어오는데, 이게 몸을 싹 감싸주면서 뭔가 마음이 갑자기 진정이 확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주위도 밝아지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불이 들어오고, 저희 집 7층으로 도착을 했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이 너무 놀래다 보니까 집 문에 안 들어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냥 바로 앞에서 주저앉아갖고 그때부터 막 눈물이 펑펑펑 나는데 아 정말 추울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여기서 한번더 누가 뒤에서 뭘 던지더라고요. 예. 막 펑펑 울고 있고 막 정신없는데 뒤에서 막 엄청 따가운 걸 누가 계속 던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강아지 목 뒷덜미 잡고 이렇게 들듯이 누가 제 뒷덜미를 잡더니 빨리 문 열어라고 집문 열어라고 저는 막 정신없죠 이게 뭐고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막 주머니에서 막 열쇠 꺼내가지고 옛날에는 도어락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열쇠 구멍으로 여는 거다 보니까 막 네. 들들들들 떨면서 막 어떻게 열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신발장에서 그냥 저는 완전히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뒤로 싹 돌아보니까 또그 2011에 나오는 승려복 같은 걸 입으신 스님이셨어요. 오, 예. 근데 그 스님은 이전에 만났던 그 스님이 아니고 다른 스님이고 근데 그 스님이 엄청 화가 나신 얼굴로 저한테 님 뭐하는 놈이고 악수도 아니고 곧 죽을 놈도 곧 죽을 놈으로도 안 보이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게 사람한테 저렇게 정확하게 기운을 들이네 너 이것 봐라 이 소금이 이렇게 바로 타버린 거안 보이나 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아까 니안 도와줬으면 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빨리 말해라. 니뭐 했노? 뭐 하고 다녔노? 이렇게 했는데 저는 모르잖아요, 당연히. 뭐할게 그냥 뭐 없는데. 계속, 예, 계속 그냥 펑펑펑 울면서 아 진짜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학교 갔다 온게 답니다. 하다가 저를 계속 이제 그 뒤로는 계속 쳐다보시더만 뭔가 계속 생각을 하시는 듯이 쳐다보시는데 갑자기 저를 안아주세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뭐 안도감이 들었나? 기절을 했거든요. 그때 바로 이제 기절을 했다 눈 떠보니까 제가 스님 무릎에 이제 머리를 올려놓고 이제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스님은 이제 뭐 불경 같은 것도 막 계속 뭐 외우고 계시고 그 주위를 이제 살살 훑어보니까 아직 해떠 있는 거 보니까 막 그렇게 시간 오래 안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인데 이제 스님이 막 물을 떠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랑 완전 화난 모습이랑 완전 정반대로 엄청 온화한 모습으로 일단 물부터 마셔라 하시고 이제 스님이 됐든 네 이름이랑 한자랑 생년월일 좀 이렇게 적어봐라 이러면서 종이를 종이에다 이렇게 적어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래저래 보더만 갑자기 스님이 막 우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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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여운 것 어린 게뭔 잘못했다고 이러노 이러면서 막 우세요. 저는 뭔가 싶었죠. 그 당시에는 저를 이제 또 안아주시면서 막 토닥토닥토닥 하시는데 저도 이제 막 올라오더라고요. 막 속에서 갑자기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이상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꺼내시는데 돌비야, 내가 원래는 어제 본토로 갔어야 됐는데 이상하게 이 동네에 시주를 받으러 가야 될것 같아서 왔는데 니 때문에 온것 같다. 전에도 누가 니한테 이렇게 해줬지? 이러는 거예요. 좀 완전 딱살 돋았죠, 그때는. 네, 이러니까. 그 뒤로 이상한 것들 안 보이고 안 들리지? 하니까. 또내 일을 하고. 그래, 오늘 일은 절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또 어느 정도 막아놨지만 어느 순간이든 간에 저 존재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고 저 존재가 아니더라도 너는 정말 간혹 형체를 정말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들이 네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죽었다 생각하고 도망다니라 이렇게 하더라고. 네 일을 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 게 무당팔자도 아니고 목자의 길을 가야 될 아인 것 같은데 이게 뭔 일이고 이러면서 이제 가야겠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문 앞에서 뭔가 회심의 일격을 또 날리시는데 아마 시간이 흘러가지고 네가 정말 좋은 꽃을 피우려고 할때 진짜 큰 시련이 올 거다. 그때도 정말 꿋꿋하게 버티고 버텨서 항상 웃고 다니라. 피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도 정말 항상 웃고 버티라. 그럼 언젠가는 진짜 좋은 날이 올 기다. 니는 항상 좋고 나쁘고를 반복할 거기 때문에 니 집안도 그렇고 언제든지 좋은 생각만 하고 다니라 이러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방바닥에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뻗었죠. 뻗어갖고 이게 뭔 일인고 꿈인가 싶어가 막 꼬집어도 보고 때려도 보고 하는데 그날 늦게까지 어머니랑 누나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밤늦게까지. 당시 아버지는 며칠, 그날 며칠 전에 이제 출장 가신다면서 안 들어왔던 상황이었고, 보통 저녁에 한 7시쯤 되면 들어오고 누나는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가지고 야자 한다고 좀 늦게 들어오긴 했는데, 아마 12시가 넘어도 아무도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새벽이었나? 누나, 살짝 저는 잠들어 있었고 누나가 들어오더만 깨우더만 돈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네, 이거 갖고 며칠 좀 버티라, 아마. 아무마도 며칠 못올 기다 이래 말씀하시는 게 알게 된게 이제 아버지가 출장을 간게 아니고 회사 거래처 중에 가장 컸던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어찌됐지 그 연쇄 부도를 좀 막아보려고 이제 최종적으로 하다가 그날 딱 제가 이걸 경험했던 그날에 이제 최종 부도 판정을 받고 안 좋은 선택을 요구 하셨던 거죠. 아버님이 예, 너무 사람이 인생이 지금까지 너무 잘 되고 아무 이유 없이 막 무너지고 이런 게 너무 반복되다가 예. 그런 걸 너무 자주 겪으시니까 지치셔가지고 이제 안 좋은 선택을 좀 하려고 하셨는데 어떻게 또 구조가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어머니랑 가고 저는 너무 어렸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 너무 크게 받을까봐 말을 안 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정말 신기하게도 25살까지는 영적인 고통은 거진 없이 지냈어요. 그 스님 말씀대로. 근데 집안이 점점 풍비박산이 나더라고요, 이게. 예. 그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지나 이런 거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제가 나중에 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누군가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집안이 점점 풍비박산이 나요. 뭐 어떻게 재개해 보려고 하면 해도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거래처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거래를 끊어버리던가 아니면 물건 싣고 갔던 차가 이게 전복돼가지고 지연돼서 그런 위약금 물리는 것들도 많아요. 중소기업 같은 오, 경우는. 예. 그런 거를 한두 번 넘게 계속 맞다 보니까 이게 재정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런 이유로 되게 그냥 자주 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살부터는 항상 쓰리잡까지 일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지금까지도. 어쨌든 뭐 그렇게 살다가 이제 25살 때부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5살 때도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예. 제가 그때도 이제 낮에 회사 다니고 밤에는 이제 배달을 했거든요. 이제 늦은 밤에 이제 배달을 하고 가게로 돌아가는데 엄청 큰 사거리가 있어요. 저희 쪽에 보면. 예. 그쪽에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가 딱 와가지고 폰을 꺼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당연히 이제 폰 꺼내려고 주섬주섬 거리니까 신호 바뀌는 거못 봤을 거 아니에요. 뒤에서 이제 신호가 바뀌는지 빵빵빵 하더라고요. 예.
다시 꺼내려는 거 다시 놓고 맡겼다 싶어가지고 이제 땡겨서 가는데 뒤에서 또 엄청 계속 빵 해요. 난, 야, 미쳤나, 몇 초 늦었다고. 완전 난리 치네. 그러면 뒤로 씩 쳐다보는데, 쌍라이트도 엄청 끼고 계속 빵 하는데, 제 오른쪽에서 뭔가 엄청나게 큰 게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보통 오토바이를 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걸 피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예. 근데 몸이 탁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거리 중간에서 저는 완전히 서게 되고, 뭔가 엄청 큰데, 이때도 뭔가 끽 소리가 들려요. 이때도 또 초등학교 때 그 사고처럼 뭔가 갑자기 확 밝아지더니 이번에 그냥 또 순식간에 확 사라졌어요. 예. 그래갖고 딱 고개 돌렸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제 코 1cm 앞에 버스가 있었어요. 제 코 바로 1cm 앞에. 와. 그래가 뒤에 분이 내려갖고 버스 아저씨 문 완전 빵빵 차고 뭐하니 신호 바뀐 지 얼마 됐는데 신호위반을 이래 하노. 뭐, 아, 죽을 뻔했다, 애가, 이러면서 막 하는데, 저는 근데 이게 놀래고 이런 게 보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거 보이면 안 되는데, 이거 보이면 안 되는데, 내 또 막 이상한 거 보일 낀데, 막 그 걱정만 되는 거예요, 저는. 막 미치겠네. 예, 예. 그때부터. 와, 나 이거 보이면 진짜 막 이상한 것들 보이고, 막 냄새도 맡고, 소리도 들리고, 막 미친, 안 되는데, 이런 그 생각 때문에, 진짜 미치게, 그래가지고 바로 조퇴하고 집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자주 보이고 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맡고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예.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해서 1년쯤 지났나 26살 때 아까 그 악신이랑 두 번째로 마주치게 됩니다. 어, 예.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좀 짧아요. 그때도 되게 늦은 밤이었는데 늦은 밤에는 배달을 할 때 지상으로 출입하면 욕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배달을 하면. 시끄러워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배달을 해야 되는 동 라인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뭔가 옆에서 제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저 왼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한 느낌이 그러니까 아 뭐 또 뭐 이상 지나가는 건갑다 이상한 놈인갑다 했는데 제가 이제 배달을 가야 되는 그 동 라인에 이제 거의 한 50m쯤 남았나? 아 한 30m, 50m 남았나? 그때부터 뭔가 바닥에서부터 뭔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요. 예. 이게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시선이 고정이 됐는데 고개가 안 돌아가요. 네. 꼭 지를 보라는 듯이. 근데 이게 발부터 형성이 되는데 도포 같은 거 있죠, 도포. 예. 그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다리부터 엉덩이, 허리, 이제 가슴, 머리까지 이제 점점점 생기는데 얼굴이 딱 그 존재인 거예요. 저번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네. 오. 근데 정말 이게 기괴한 게 그 지하주차장 바닥부터 끝까지 이게 몸이 다 안 펴지는지 다리는 거의 기역자식으로 접혀져 있고 팔은 그 머리 바로 위에서 진짜 팔이 한 2m 됐던 것 같아요. 팔이. 얼굴은 그대로 아까 저승여왕님 프로필 사진 그런 얼굴 그대로였고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보고 가니까 앞에 뭐 안 보이고 이러니까 넘어지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이랬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좀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냥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사람들 많은 쪽으로 가가지고 막 하면서 이러 있다 가게 연락해갖고 안에 넘어졌는데 좀 수술 좀 해라 이러고 그냥 진짜 집에 도망가듯이 갔어요. 도망가야지. 예. 예. 오토바이 거기 있으니까 좀 알아서 처리하고 해라. 돈 내가 다 물려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래 하고 갔는데 맹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으니까 술을 미친 듯이 먹고 잤어요.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친구가 정말 한 100톤 가까이 부재중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아, 뭐고 이래갖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딱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받으니까 막 진짜 막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는데 얘가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울어요. 예. 그 당시 이제 쟤랑 세상에서 제일 친했던 친구가 그날 새벽에 이제 교통사고로 떠났다더라고요. 그날에. 대신 가신 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진짜 식지도 않고 입었던 옷 그대로 병원에 달려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화가 막 오르는데 화도 오르면서 아 이건 내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저거 봐갖고 그런 것 같다
왜 내를 안 괴롭히고 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일하노? 예. 그때부터는 오만 가지 생각 다 오면서 정말 어린 나이에 막 우울증도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네. 아, 막 그래가지고 정말 몇 년은 정말 진짜 넉넉히 살았던 사람 같았어요. 막그내 때문에 뭔가 친구가 갔다는 느낌이 드니까. 지금이야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좋아서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막 귀신이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이상한 거 보여도 아 그래 막 이러면서 그냥 정말 넉넉히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래도 이제 주위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뭐 집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살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예.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래저래 약 물고 버티고 이래가지고 저 역시도 이제 주변에서 도움도 많이 주시고 이래갖고 작은 사업을 시작을 하고 사정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좋은 인연까지 만나게 돼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이 존재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3년 전입니다. 3년 전, 네. 네. 집사람이 그 당시에 임신 8주 차였어요. 예. 그때는 이제 솔직히 막 친구 떠나고 이렇게 했어도, 아, 내한테 이렇게 좋은 날도 오네. 이러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가 아까 그 스님이 말씀하신 제가 큰 꽃을 피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낮에 본업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일이 없어갖고 집에 쉬고 있었고 네. 집사람은 일을 나간 상태였거든요. 제가 분명히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는데 제가 신발장에 저 현관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아직까지도 꿈인지 실제인지 구별이 안 가요, 이게. 어쨌든 그걸 보고 있는데 몸은 당연히 안 움직여지고 네. 이게 근데 현관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사라지더라고요, 현관문이. 그러면서 그 악신이 얼굴을 조금씩 드러내요, 현관문. 왼쪽부터 해가지고 예.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집으로 이제 몸도 조금씩 조금씩 너무 낮다 보니까 얘가 완전 거의 접힐 듯이 이렇게 기어오듯이 네 발로 계속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엄마, 예. 근데 그때도 제가 놀란 게 아니고 정말 이 직감이라는 게 무서운 게아 이거 내 새끼다, 내 새끼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너무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부모는 강하다고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데도 미친 듯이 욕을 했어요. 뭐입 밖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니까. 근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네가 지금 여기 어디라고 들어오냐고, 당장 나가라 꺼져라, 아직 얼굴도 못본내 새끼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죽어서도 네 찾아내갖고 평생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다 못해갖고 네가 혹여나 환생하게 되면 내가 네뿐만 아니라 네 모든 씨다 말라버릴 기다. 다 죽여버릴 게다. 이랬어요. 진짜. 예. 너무, 너무 악감정이 박쳐오죠. 얘가 나타나면 뭔 일이 생기는 걸 아니까. 근데 그 느낌이 내 새끼인 거를 너무 강하게 받으니까. 근데 이 존재가 처음으로 얼굴에 입을 벌려요. 오? 예? 입을 쫙 벌리는데 이게 입이 거의 현관문 크기로 벌려지면서 딱 한마디를 해요. 완전 중저음인데 해봐 이러더라고요. 해봐, 이러면서. 예. 이제 그때 돼서 이제 아 이게 아니구나. 아 계속 빌었죠. 아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저를 데리고 가세요. 왜 다른 사람한테 그럽니까? 내 데리고 가세요 이러면서 아 진짜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진짜 막 엄청 빌면서 막 그냥 내 데리고 가라 내를 어째라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쩍 벌려진 입이 이제는 씩 웃으면서 그래 이러면서 싹 사라지더라고. 아, 이거 어떡하냐. 예.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났나 정신이 이제 돌아왔다 해야 되나, 그때는 이제 제가 아 이게 실제라는 게딱 느껴지는데 제가 진짜 신발장에서 무릎 꿇고 문을 막 잡고 있더라고요. 울면서 네. 막 그러고 있다가 아마 이거는 말할 수도 없고 집사람은 아이까지 베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멍 때려 있고 지 사람은 왜 그러냐 이래 했는데도 이러고 있다가 늦은 밤이 됐는데 살짝 잠이 들었는가 봐요. 저도 이제 피곤했다 보니까 네.
근데 집사람이 오빠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직감적으로 아 이거 잘못됐다 딱 가가지고 화장실에 있었거든요. 화장실에 가보니까 집사람 잠옷이 흰색이었는데 흰색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제발 아니다, 제발 아니다 이러면서 진짜 차로 낼수 있는 속도로 최대한 속도를 내서 병원까지 갔어요. 119 부를 생각도 안 들고 예. 가가지고 응급실로 갔는데 저는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초음파를 먼저 하죠. 그래 되면 근데 애기 아직도 성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애기 심장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계속 또 속으로 빌었어요. 아, 진짜 감사하다고. 그래, 이제 내 데리고 가고, 제발 내 아이는 건들지 마라. 그래갖고 왔는데, 뭐, 이제 심한 유산기가 있고, 무슨 태반증인가, 뭐, 그것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아직 원인을 잘 모르겠다. 병원에서 이제 출산 때까지 일절 움직이지 말고 누워만 있으라 해가지고, 그 뒤로 집사람은 출산 때까지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제가, 어쨌든 이, 응급실 사고 나고 이틀 뒤인가부터 제가 좀 이상해졌어요. 낮에는 뭐 괜찮고 이래 하는데, 밤에 잔다고 자면 소리를 그렇게 지른대요, 제가.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엄청 지르는데,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막, 해갖고 집사람이 딱, 당연히 깨우려고 하겠죠. 근데 딱 처음 시도를 하고 안 했던 게, 딱 깨우려고 하니까, 갑자기 엄청 목소리가, 제가 지금 약간은 좀, 약간 미들 톤인데, 저음으로 바뀌더래요, 제 목소리가. 그러면서,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내 입맛보고 다 죽인다, 이런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막 난리가 나고, 집사람은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일도 가게 돼야 되고, 이제 장모님이 오셔서 집사람을 케어를 하는데, 정말 진짜 하루 걸러 하루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또 제가 운영하던 회사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거래처들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하루아침에 또 똑같이 뭐 이제 차가 넘어가서 지연금을 물려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부도가 나면서, 이제는 막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100일도 안된 애기랑 집사람은 이제 처갓집으로 가고 저는 이제 따로,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따로는 있거든요. 네, 이제 현재구나.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집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혼자 있었던 집을. 이제 가전제품을 이제 팔려고 인터넷에 이제 이래저래 올리니까 한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물건 하나를 파는데, 그분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보시고, 아, 뭐 이러 있다가 뭐 얼마 있다가 기사 보낼게요. 이래 하고 하는데 나가시는데 갑자기 제 뺨을 탁 때리시는 거예요. 정말 세게 때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뭔가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60대 아주머니가 때려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파봤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게. 근데 다리에 제가 힘이 착 풀리더니 눈에서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우는지도 모를 정도로. 뭐야?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호통을 치는데 순리를 거스르고 태어난 기가 또 순리를 어겨가면서 만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 멍청한 새끼야,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돌비님한테도 제가 아까 오후에 좀 말씀드렸던 게, 제가 태어난 비화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뵈었을 당시에도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하시던 일이 망하셔가지고 저를 뵈고 있는 상태에서도 밥을 2, 3일에 한 끼를 먹을까 말까 하셨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셨죠. 제가 뱃속에 있는 상황에서. 정말 집이란 것도 존재할 수 없었고, 그냥 정말 천막 같은 데서 살았대요. 그 당시에 3살인 누나가 있었고, 뱃속에는 몇주안된 아기가 있는데, 밥도 못 먹고, 막 천막 같은 데서 살아야 될 정도 상황이 너무 안 좋았대요.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상, 니 뵀을 때 너무 힘들어서, 니를 지우든지 아니면,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 이게 결국은 아까 그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순리를 어겨가지고 기회를 얻어서 태어났으면 그냥 흘러간 대로 살면 되지 왜또 어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막 계속 호통을 치시다가 그래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노? 내 살다 살다 사람 옆에 차사 붙어 있는 건 처음 본다. 근데 저거는 차사가 아니고 아마 네가 순리를 어겼을 때 요즘 말로 하면 실직한 자살일기다. 오. 니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버림받은 자살일기다. 저 사람도 너무 딱한데 더 딱한 거는 니 뒤에 계시는 분이다. 니 지켜주다가 갈기하게 찍혀갖고 머리카락만 보인다, 머리카락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뭐, 아주머니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분을 계속. 예, 무속인이세요? 그분 무당이세요? 아, 근데 웃긴 게, 하시는 말씀, 내가 무당은 아니지만, 내한번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라 하시면서 지금까지 돈을 10원 한 푼도 요구한 적 없었고, 오히려 선생님께서 직접 사비를 털어가시면서 제사도 지내주시고, 여러 가지 비방도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애기랑 한 번씩 만나야 되니까 이제 놀러 가서 자면 제가 소리도 안 지른대요. 정말 곤히곤히 잤는데요, 집사람이. 이제 그분이 보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런 거는 쫄기는 많이 쫄겠지만, 니나마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될 기다. 그분도 그렇게 말했어요. 니는 무당할 팔자가 아니고 목자가 될 팔자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팔자래요, 저보고.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저희 할머니가 신당 모셨다 했지만, 저희 할아버지 모든 집안 내력이 천주교십니다. 몇 대가 천주교셨대요, 그냥. 태초부터 그냥 거의. 근데 할머니가 들어오면서 그게 꼬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아무래도 할아버지신 것 같다고. 말씀은 안 해주시는데 계속 말씀을 할 수도 없으시대요. 머리카락만 아이고, 수호령 개념으로 이렇게 지켜주시다가 남으셔가지고. 네. 기부하네요. 그래,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인데 솔직히 한 번씩 되게 무서워요. 이게 또 언제 그럼요. 드러낼지 모르니까.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 게 너무 싫고 이게 끝나지 않은 거고, 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평생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자기가 많이 달래는 놨지만 언제 또 스틀릴지 모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네. 저는 이제 아까 악신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저승천사를. 그래서 네. 왜 악신으로 이제 생각을 하실까라고 했는데 충분히 그럴만했고, 그런데 그게 더 놀라운 게 실직한 뭐 혹은 버려진 저승사자다. 네, 그렇게 와. 말씀하시더라고요. 옆에 선생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못 데리고 가서 뭔가 한이 맺힌 것 같다. 니 때문에 화도 되게 많이 나 있고. 그러면서 그냥 선생님이 흘러가시는 말씀으로는 아마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하셨을 때도 지켜주신 게 뒤에 계시는 분인 것 같다. 아마 내 지켜주시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그분한테 밀려서 뭔가 좀안 좋아지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흘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백목님께서 저한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저랑 비슷한 사연은 있어도 똑같은 사연은 없었다라고 했던 이유는 알겠네요. 예, 비슷한 거는, 제일 따져보면 봉다리님? 존재가 다를 뿐이지. 그치. 예,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진짜 공감이 너무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네,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또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와, 이게 참. 또 어디 가서 이야기하셨을 때 아무도 안 믿어줬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아휴. 조금 작정하고 좀 매달린 것도 있었고, 나와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이게 무슨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솔직히 제이 마음에 있는 이거 한을 좀 풀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어디 말할 데도 없고, 혼자 항상 끙끙 앓고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백목님도 다른 분들이 용기 내서 또 말씀해 주신 거를 듣고 또 용기를 낼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정말 용기가 많이 나섰죠. 다른 분들 이야기하시는 거 네. 또 다른 분이 또 백목님 듣고. 사연을 듣고 또 용기를 내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항상 행복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또 가족분들이랑 항상 행복하시고 오늘 사연 너무나 또 이야기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돌비님.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와. 뭐, 시들머 하면서 정말 기구한 사연들 많이 들어봤지만 이것도 베스트 안에 드는 기구한 사연이네요. 진짜로. 그냥 딱 한마디 일 거예요. 겪어본 사람만 알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도 지금 많이 줄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지금 현재도 이런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은 조금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이 되기가 힘든 고통을 또 겪고 계신 거다 보니까. 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고통이니까 정말 또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앞으로 또 행복하길 또 간절히 또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